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제 대신 과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넘깁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넘깁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기도 드립시다. 복음을 듣게 하시어 모든 슬픈 자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봄날 저희에게 첫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에도 봄날 주시고 겨운에 움츠렸던 만물이 새싹을 틔움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실로 열렬하게 반응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지만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되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과의 교제의 단맛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잘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주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는 어제 로마서 8절부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라 했지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바로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좋은 분, 은인임과 동시에 주인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즉시 그분의 제자가 되어요.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제자예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아, 그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기준, 통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했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함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악하고 폭력적인 주인이 아니라 자비한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어줍니까?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졸지도 자지도 않고 돌봐줍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인자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힘있고 능력있는 주인이시오. 우리 각 신자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 시인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건 뭐 어려운 일 아닌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과거에 구원 받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구원 받고 있고, 앞으로 죄의 현존으로부터 구원 받을 것인데, 거기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꼭 들어있어야만 되는 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굳이 뭐 입으로 나팔 불지 않아도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의 입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믿음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반드시 입으로 시인되어야 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백에 이르는 믿음, 믿음을 증명하는 고백, 이것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고백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믿음을 증명하는 고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한 유력한 자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리새인들이 너무 그냥 뭐 왁자지껄 하니까 야, 이거 티나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입으로 시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출교는 당시 2000년 전 사회는 이 믿음의 사회와 믿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와 사회, 정치가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것은 거의 경제력을 박탈당하고 죽음에 몰리는 것과 다름 아니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42절만 보면요, 야,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폭력적인 분위기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만 지금은 잠깐 후퇴할 때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그걸 조금 동정적인 눈으로 봐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43절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믿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얼마나 입으로 시인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백에 이르는 믿음, 믿음을 증명하는 고백.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줄 아느냐? 그런데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되어야 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시인할 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그 위에 절을 보니까 시인하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억지로 가지려 한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 걸고 지킨 믿음이에요. 그래요, 교회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저도 잘못하지요. 그런데 믿음 자체보다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당신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난 이 믿음 꺾지 않습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 예수님이 조건문의 형식을 취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나를 시인하면,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을 인정할 겁니다. 성부여, 바로 이자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니 자기가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릴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거죠. 성경에 이런 조건문이 종종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내는 것이요, 알려주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마음을 우리 인격의 중심, 또한 전인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시면서 이 언약은 이러하니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어요. 이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이 형제와 자매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기록했다는 말은요, 우리의 인격, 즉 지정의에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열렬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정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로는 주의 법을 좇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 전인격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즉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전인격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즉 입술의 고백이 빠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합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어떻게 예수를 시인하느냐? 무조건 다 생계를 내팽개치고 선교지로 달려가야 합니까? 아니면 띠를 띠고 명동이나 서울역에 가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공적인 예배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아, 목사님, 공적 예배는 예배지 무슨 시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입술의 찬송을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슨 열매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당에 앉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섞어 놓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행위도 전도 행위인 것이요. 우리가 주일에 늦잠을 자고 싶어도 탁 박차고 준비해서 식구들 준비시켜서 나오는 것도 전도 행위요. 시인의 행위입니다. 주일 아침을 보세요. 전날 진탕 포만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일 아침을 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노력했으니 오늘은 놀러가는 시간이다. 차에 뭔가를 싣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오늘은 노는 날이다. 밤 늦게까지 자고 부스스한 얼굴로 라면이라도 사려고 마트에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반대 행위를 하지요.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고 난 예배하러 간다. 세상 두 쪽 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약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성례를 통해서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는 다다음 주일에 4월 첫 번째 주일에도 성례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눈에 보이는 그 물을 통해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내게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날 돕는다.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돕고 천국에 가서도 이 완전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이걸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 부신자들하고만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의 교제, 욕이 필요 없어요. 돈 얘기 나올 게 없어요. 정신 문제로 싸울 게 없어요. 오직 이 믿음 하나로 내가 저 성도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오직 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야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은 세상에 알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은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는 중요한 행위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태도예요. 전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완전히 선하고 의로운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일터에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시인해요. 혹 직장을 잃어버린다 해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생판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연말정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해요. 거짓말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박에 거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거 요구받을 때 할 수 없습니다. 당신 그러면 승진에 문제 있어? 네. 그보다 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시인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영국의 청교도들과 그 후손들 비국교도들은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어요. 믿음 때문에 영국에서 국교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학 진학할 수 없다, 공직에 앉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꺾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시인하는가? 전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시인합니다. 공원 벤치에 힘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쭉 지켜봤는데 많이 낙심해 보여요. 그때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선생님처럼 힘드신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꼭 성경을 읽고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때에도 너 이번 주일에 뭐 하느냐?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면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않니?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는 직접적인 전도 행위를 통해 예수를 시인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언어가 좀 부족하고 아는 게 부족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시험을 견디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합니다. 시험을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요, 욥처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내가 시험받는 것을 지켜보는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고난을 통해서도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같이 갇힌 사람들이 다 요셉을 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주는구나. 그가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설교 말씀이 전도서예요. 죽음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인합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 그랬어요. 죽음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켜보는 사람에게 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흙옷을 벗고 영생과 새로운 몸과 예수를 만남과 영원한 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노인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인은 늙어감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통해서 믿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음반의 성도는 참으로 복된 자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자랑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 모른다 해놓고 심판날에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성례와 교제를 통해, 태도와 전도를 통해, 시험과 고난,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통해 예수를 시인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보다 못한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로, 그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를 시인하시고 그분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유성식 형제 아버님 강경화를 지금 휴가를 얻어서 전주에 있습니다. 우리 성식 형제가 정말 군 복무 중에 부모님 위에서 이렇게 멀리 내려갔는데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럽에 있는 또 양고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교 교육을 받는 우리 정인이를 위해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나영이 상민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